우리 마음을 모아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 들으신 찬양 가운데 또한 우리 모든 신령들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 받아주셔서 주님의 기쁨 찬양 올려드리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할 수 있는 주님 성령의 마음으로 가려 주시옵소서. 이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그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영원한 사모하님이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신분할 대신 우주의 예수님을 아름다워
참 열린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전화서 준비됐습니까? 네. 크리스볼체라는 성격에서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의 시간 기도를 바라면서 저도 이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연례를 환호하고요.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성교단 경찰분들, 귀한 분들 한번 확 녹을 수 있도록 19초 전에 이때 방송과 함께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뿌리, 임시정부를 세우는 데 기초를 마련한 인천, 그리고 임시정부 시절부터 내려온 민주경찰 정신을 이어받은 인천경찰. 인천 가마도토국 당시 이름을 개명하며 본격적인 독립운동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하여 일제강점기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보호의 앞장선 인천여자경찰서장 전창신 경감과 주민요기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닷속으로 뛰어든 정옥성 경감까지 100년의 생활만큼이나 뿌리 깊은 민주경찰의 정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천경찰에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으로부터 뿌리내려온 민주경찰 정신을 이어받아 시민과 함께하는 앞으로의 국민을 인천경찰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1987년 경기도 경찰국에서 분리되며 첫 발걸음을 내딛고 1991년 인천지방경찰청으로의 승격과 함께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온 인천경찰. 공정, 당당, 스마트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안전과 신뢰를 추구하며 성장하는 인천경찰은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인천경찰의 앞선 치안 시스템은 주민에게 최고의 안전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천경찰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또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안전된 치안 인프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격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인천경찰의 최우선 과제는 언제나 주민의 안전입니다. 생활 주변 환경으로부터 사이버 공간에 이르기까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위해 인천경찰이 차별화된 치안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세상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삶의 울타리가 되는 우리의 사회,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천경찰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을 구축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요소를 근절하여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주민의 행복한 생활과 성장 원동력이 되는 사회, 안전과 정의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인천경찰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중심지로서 인구 300만의 도시로 성장한 인천. 이에 맞춰 치안 현장에서도 활력이 넘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다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인천경찰을 통해 주인들을 만족시키는 고품격 치안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넘치는 열정과 뜨거운 도전으로 인천경찰은 공정, 당당, 스마트한 치안 환경, 그 중심을 향해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단지 안전한 사회가 아닌 주민의 행복이라는 사명과도 더 따뜻하고
더 믿음직한 시험 서비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경찰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경목실장 이재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단의 특성을 드릴 텐데요. 찬양단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저희가 모임 한 30년쯤 이렇게 모여서 특성하는데 오늘 강화도에 돼지 잡으러 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석 못했지만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찬양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리처드 크리스폴 찬양단에 대한 소개는 이후 연합회장님께서 해주시겠고 먼저 한 곡 찬양드리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경찰 선교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경찰 기록 선교연합회장 김동주 원사입니다. 먼저 인천경찰 기록 선교연합회 저희 초청해서 예배될 수 있도록 해주신 주영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기록선교회는 인천지방경찰청, 그 다음에 각 경찰서, 공항경찰단 이렇게 포함해서 12개 경찰선교회가 결성되어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경찰서 선교회는
경찰서가 개사하면서 선교회가 결성이 되어 경찰서 시도회원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하면서 믿지 않는 동료 경찰관들이 주님을 영접해서 새로운 기독경찰로 탄생하도록 하기 위해 선교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천경찰 선교회를 더욱 부흥 발전시키기 위해서 2010년도에 인천경찰 기독선교연합회라고 인천지방경찰청에 창립을 해서 9년째 지금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오기 위해 인천경찰기독선교연합회 회원들로 크리스마스 찬양날을 결성해서 바쁜 시간 속에서도 매주 인천지방경찰청 교회에서 모여서 틈틈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합회를 초청해 주시는 교회에 순회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찰 업무 특성상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죠.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없이는 정말 불가능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하나님 주신 열정으로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저희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사고 예방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찬양 끝나고 난 다음에 보이스피싱, 요즘에 제일 피해가 속출하고 있죠. 그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고 또 전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속 저희는 홍보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걸을 때는 모조심이요? 차조심. 또 운전하실 때? 사람조심. 요즘에 사람이 보이면 멈추라는 홍보 영상도 고위 광고도 보셨죠? 그래서 사람이 보이면 사람이 우선이죠. 생명이 가장 귀중한 부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안전운행하시고 또 인천경찰기독선교회가 더욱 부흥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찬양단에 두 곡 찬양 불러드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대표장님이십니다. 서장님으로 또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지방청에 생활안전과장으로 또 인천 지방경찰청 기독선교회 회장으로 함께 역임하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갑자기 어렵게 부탁을 드렸는데 못하시겠으면 안 한다고 말씀하셔서 나오고 계십니다. 여기 주목사님에게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은 제가 처음 봤는데 아니 시간이 가지만 제가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버님이 투병을 하셨습니다. 7년 반 투병하고 좀 돌아가셨는데 투병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 누님께서 아버님 아프니까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제가 잠깐만 시간 달라고 했더니 빨리 예배 드리자고 해서 싸웠습니다. 내가 무슨 찌르면 설교나 하는 카세트냐?
아니, 하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뭔 얘기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누이랑 싸웠는데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랑 내릴 수가 없어서 제가 순간 마음을 확인하는데 근데 참 좀 박자가 안 맞아서 이 이거 실수하면 오늘 딱딱 싶어. 아, 이거 말하면 안 돼. 실수해도 돼, 맞아. 가만히 있어
영국의 어플 설치 주소 하나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주소를 접속하셔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상담 그리고 이제 접속 이제 대출금 받는 것까지 다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 이런 말씀도 좀 드리긴 그렇지만 지금 고객님 신용이나 저 계좌 이용 실적으로는 좀 어려우세요. 대출을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면 저희가 과거한 액수를 조금 빌려줬다고 금방에 성공이 되거나 우리분들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기 좀 어려워지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인상 받은 금지수기 같은 경우는 개인 신용 정보까지 어느 정도 DB화를 시켜서 CC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은 30분 전에 뭐 어느 은행에서 얼마까지를 대출 받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라고 말씀하면은 신빙성이 확 높아지셔서 이 뒤로는 별로 의심 안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플을 빨리 만들고 이 사람을 모은 뒤에 환불 대출도 추가로 받아서 뭐 대소 통장에서 다시 이체를 하거나 기존 은행 계좌의 그런 잔고를 다시 또 대포 통장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BTM으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결제문자 저 사적도 없는 물건인데 뭐 49만 8천 원 결제됐다고 그래서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확인해보니까 고객님께서 저 지금 알리바바 사이트 이용하시다가 청소기 부신 걸로 나왔는데요. 청소기요? 저 청소기 사적도 없는데요. 네, 저 고객님 개인정보가 지금 좀 도용이 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진상하신 대출 방법이 따로 계시는데 저희가 바로 여기서 상담을 해드릴게요. 사이버센터에서 공유를 하는데요. 트레이너가 해킹이 됐던 것 같은데요. 요 제가 여기로 저희 그 백센터 실험판 안 보내드릴까요? 검사를 좀 해보세요. 네, 지금 깔았어요. 어플이요. 저부터 좀 썼네요. 그 얘기인데 이거 보니까 본인의 휴대폰전도 지금 계산이 됐어요. 확인 좀 돼요?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네, 그래요. 그러면 전화 끊고 저 1821로 전화 해보세요. 저 사이버센터에서 근무 중인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 어플을 까는 순간부터 이 사람이 하는 이것을 일주일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해봐라. 얼마든지 확인해봐라. 112로 전화를 해도 범인이 받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 어플이 깔린 순간부터 어느 정도 이제 사이가 거의 완성 단계에 제일 끝났다고 보시면 될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별을 알선해주는 사이트는 고객들에게 그 개인정보로 이제 그 수집을 하는데 이 업소 개인 사장들과 교착관계를 맺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그 기록을 해봤습니다. 운영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또 이 기기를 다른 범죄 조직에 판매합니다. 언니야, 지금 너무 멀리 계셨어요? 당신 영상 아직도 안 주셨어? 아직 지웠지. 근데 또 사건하게 그래. 저지 일단 클라이언트 쓰는 대학교 지우실 것 같은데 영상을 의미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죠. 찍혔다라고 보내준 영상은 사실 이 사람이 찍힌 영상이 아닙니다. 유사한 형태를 가진 숙박업소로 이동해서 그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나 아니면 신체적 특징까지 명확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순간부터 사실 피해자분들은 이게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누군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잘려요. 수준생이세요? 맞습니다. 음식 쓸 땐 그냥 끊어버리세요. 아, 속으시면 안 돼요? 보이스피쉬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회계를 맡고 있는 임재환 자매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16장 30절입니다. 우리가 작년 사사기 16장 30절 390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군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찬양의 시간과 홍보 영상의 시간이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셨는데 사명으로 돌아가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경찰을 한 자리에서 많이 보는 일이 쉽지가 않죠? 네. 어떻게 가슴이 좀 두근거리시나요? 네. 괜찮으세요? 네. 뭐 많이 두근거리시면 나가서 물이라도 한 잔 드시면 되시겠고 이미 두근거리시는 분은 오전에 예배드리고 다 갔죠? 저희가 이렇게 초청받아서 예배드리러 가면 평소보다 교육이 많이 줄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뭐가 뒤가 좀 푸푸한 분들은 이제 이 자리에 있기가 좀 곤란하니까 이미 가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 청암교회 경찰관님이 계시네요. 구청 오전경찰서 부부경찰관이신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예,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잘 참석하시죠? 오늘 선배님 들어오셔서 특별히 앞으로도 뭐 잘 참석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관으로서의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참 치사한 일이 많다. 이렇게 불려와가지고 증거를 코밑에까지 들여다대면서 그랬지 이랬지 얘기를 해도 한결같이 어떻게 잘하세요? 모르겠는데요? 안 그랬는데요? 참 있는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뭐 한마디 제대로 하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죠. 별로 좋은 일로 시민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 경찰관으로서의 직업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또 참 무서운 일들을 경찰관들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또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변사체로 발견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먼저 누가 가요? 제일 먼저 경찰이 가잖아요, 그죠? 예, 뭐 그리고 경찰이 간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앰뷸런스도 와서 실고 가고 뭐 하고 우리 직원들이 그런 광경들을 제일 먼저 목격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실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곤욕스러운 그런 직종인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서부경찰서 형사 우리 계장님이 오셨어요. 잠깐 유종상 권사님. 예, 저분이 하루에도 수없이 시체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 봐도 좀 편안해 보이시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믿어먹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보면 너무 끔찍하고 뭐 괜찮아 일이니까 하는 거지. 하지만 사실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많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일들을 또 경찰관들이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1조이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결국 이 국민의 권력, 국민을 보호하는 일, 그래서 국가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또 국가가 지향하는 그 일들을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게 경찰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개개인의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견보다도 국가의 이익이 우선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우리 경찰관들입니다. 갑작스럽게 구제역이 발생을 해가지고 강화에 한 5km 정도만 이제 매몰을 하면 되는데 강화 전 지역을 지금 매몰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경찰관들이 거기 다 동원돼가지고요. 그 산 짐승을 그냥 뭐 포대기에 담아가지고 땅에 묻는다고 하는 게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은 닭 잡아보셨죠? 네? 그 돼지 그냥 떼어 갖다 어디다 갖다가 집어넣는다고 하는 게 이거 산 짐승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더구나 그 농장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자식 같은 그런 짐승들인데 그 옆에서 또 그냥 아우성하는 그런 광경들을 지금 지켜보느라고 오늘도 많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또 우리 힘다는 배까지 우리 경찰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경찰관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경찰관들이 참 부정비기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경인고속도로 이렇게 갔거든요. 고속도로 아직 고속도로인 줄 알고 그냥 100km 막 갔죠. 근데 경찰이 잡더라고요. 잡더니 여기 고속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면허증을 달래. 면허증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봐요. 왜 면허증만 주냐. 아니, 면허증 가져갔으면 딱지 끊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가. 딱지 끊으라. 면허 언제 땄어요? 아유, 며칠 전에 땄어요. 아유, 잘 몰라서 그러는구만. 그러더니 5,000원짜리 하나 달래요. 그러더니 그걸 정등복을 가르쳐 주더라. 제가 그때 배웠어요. 요즘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 그랬다고 하면 큰일 나죠. 요즘 뭐 그랬다면 큰일 나요. 왜 그런 시대가 됐을까요? 예수 믿는 경찰이 많아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경찰이 많아지니까 이 사회의 비리와 부정이 척결되어져 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더 많은 경찰관들이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대한민국 경찰관이 15만입니다. 인천 경찰이 7,000명입니다. 7,000명 중에 대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만하면 만족하실 수 있을까요? 해야 할 일이 참 많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제 일선에 서서 선교의 파수꾼이 된 분들인데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래도 짧지 않게 넉넉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두 가지 사람을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할 일.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의 이방 문화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해야 할 임무.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마지막에 이 삼손이 사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 사명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사명인 거죠. 그래서 결국 삼손은 나실이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졌다 라는 것이고 따라서 내 주인은 누구인가?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누가 나를 다스리나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누가 내 주인인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나실은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이런 규례를 통하여서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날마다 반복하여 생각하는 게 삼손의 삶이었고 나실인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신명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청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백성들의 곤고함과 괴로움,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이키시는 사람을 보여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야 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삼손이 성장하는 가운데 블레셋 땅인 딤나에 사는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죠. 딤나로 내려가는 길에 딤나의 포도원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요. 술집 근처에 왜 갑니까? 거기 간 것부터 잘못된 거지. 그랬다가 결국 거기서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죽이는 일을 했어요. 죽은 사자의 몸속에 거리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 뿔을 떼어다가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되었어요. 삼손은 여러 가지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죄 짓는 일을 너무나 서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당장은 죄 짓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기 위해서는 영적 감각이 회복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여겼다가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러 인 것입니다. 딤나의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삼손이 그 신부의 집으로 7일간 잔치를 벌이죠. 삼손이 하객을 먹은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봐요. 자기만의 경험이기 때문에, 체험이기 때문에 누구도 맞출 수 없는 수수께끼인 줄 알았는데 그만 그의 아내가 하객으로 온 자기 친구들에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그것은 곧 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것은 뿌리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결국 휘주로 인해서 내기에 지게 된 삼손은 아내를 떠나 엄한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서 30명을 죽이고 자기가 내기에 진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물건을 훔쳐 오게 됩니다. 바가한 삼손이 아버지 집으로 갔지만 얼마 후에 자기의 너무한 행동 때문에 다시 아내를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지만 장인은 이미 그 하객으로 온 친구 중에 한 사람에게 이 삼손의 사랑하는 여인을 줘버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 동생이 있는데 내가 결혼하고 싶거든 그 여동생과 결혼해라. 이미 지참금 다 받았으니까 또 다른 지참금을 요구했던 거죠. 삼손도 화가 났어요. 블레셋 땅으로 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두 마리씩 묶고 150쌍을 만들어 그 사이에 횃불을 달고 당신은 밀 수밖에 없는데 이 횃불 단 여우를 들판에 모아버렸어요. 블레셋 땅이 모두 불길에 치솟게 된 것이죠. 삼손은 비록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이런 일을 벌이고 나서 자기 땅으로 돌아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유다 사람들이 총 출격해서 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유다 땅에 쳐들어오느냐 하고 묻자 둘이 삼손을 잡아올 것을 요구하고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찾아가서 그 삼손을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비록 동족들의 요구였지만 그 요구를 묵살하지 않으려고 삼손은 포승줄에 묶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되었을지라도 결국 그 자신이 그 모든 것을 그 포승줄을 끊어버리고 자기 옆에 있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워 승리했다 하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싸워도 1,000명과 싸워 이기기가 어렵겠죠. 총을 쥐어준다고 해서 1,000명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귀 턱뼈를 가지고 싸워 삼손이 1,000명과 싸워 승리했어요. 그 산의 이름을 턱뼈의 산 라마 레이라 이름하게 됩니다. 삼손은 지금까지 자기 삶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현실은 비록 여러 가지로 불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길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힘써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도 육체의 한계 속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1,000명과 싸워 승리했을지라도 목이 말라 쓰러졌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옆에 샘물을 터뜨려 주셨는데 그 샘 이름이 에나고레라 하는 기적의 샘물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삼손은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평안하게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것은요 이런 체험과 경험 속에 있었던 삼손이었지만 그러나 사사기 16장에 가면 그 삼손이 20년 세월 지난 동안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결국 다시 가사라고 하는 블레셋 땅의 한 기생을 찾아가게 됩니다. 20년 동안 원한을 마음에 품고 있던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자기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삼손이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삼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잠들어 있는 삼손을 깨워주셨고 그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 문짝을 뜯어가지고 짊어지고 헤브론산
60여 킬로미터를 걸어가게 하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삼손은 자기의 죄를 묻히는 심정으로 걸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사하고 더러운 것인지 결국 삼손은 마지막 블레셋이라고 하는 여인의 손에 사로잡히게 되죠. 블레셋은 다섯 개의 부족이 연합국을 이루고 있는 나라인데 이 다섯 개의 부족들이 부족의 대표들이 이 들릴라에게 찾아와서 내가 삼손의 힘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려주면 은 1,100개를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개의 부족이 모아서 5,500개를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따지면 약 110억 정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정말 사랑해서 삼손을 돌봐주었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죠. 오직 돈밖에 모르는 이 여인이 돈을 주겠다는데 마다할 리가 없는 겁니다. 결국 삼손에게 매달려서 너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수없이 재촉하여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거짓말로 마르지 않은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라.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라. 거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었잖아.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다 무효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성경은 삼손이 마음이 번민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자들의 말이 얼마나 권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부차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결국 삼손은 자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들릴라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결국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그 머리털이 다 밀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사기 1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제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지 내 생각에 맞춘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들어 눈을 빼고 노줄로 메어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게 하셨어요. 결국 삼손의 그 엄청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 삼손에게 힘이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까?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할렐루야. 삼손의 힘은 머리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삼손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세상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만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할만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피 흘려 죄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요. 비록 분이 빠진 삼손이었지만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의 출생의 시작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삼손은 자기 인생에 후회 많은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눈이 빠진 더 이상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삼손이지만 다시 사명으로 돌아갔어요. 나를 이번만 사용하셔서 이 블레셋을 망하게 하옵소서 라고 사명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영안이 열려 사명의 길로 돌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나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힘껏 싸워서 말씀의 승리를 이 땅 위에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사명으로 돌아갑시다. 대한민국 15만 경찰이 예수 경찰 되는 그날까지 전도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천청학교회에 우리 경찰 직원들과 더불어 함께 모여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실력으로 드린 찬양은 아닐지라도 그 가사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 청학교의 성도님들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의 말씀이었지만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경찰을 위해 기도하고 경찰을 전도하는 청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또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해 이 땅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 일어나는 우리 청학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강화 감동 역사 교통하시니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바쳤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이렇게 함께 선포하고 예배를 마치는데 오늘은 우리 손님들로 오셨으니까 우리 경찰분들께서 일어나셨을지 이렇게 가운데로 퇴장하시고 퇴장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경찰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힘차게 환호하며 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시죠. 여기도 사진 찍으시나요? 네, 그리고 앞에까지 잠깐 나갔다가 다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네.
하나님 줄 좀 세워주세요. 됐죠?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주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좀 해주세요. 화이팅! 예. 인천경찰 화이팅! 화이팅! 네, 됐습니다. 예, 천안교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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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밑에서 어떻게 안녕하세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한 주님의 평안 원시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음식 대접 받습니다. 준비한 손길 위해 주님께서 완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손 만드세요. 꼭 의자를 갖고 오세요. 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뭐 아주 조금이지만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는데 장모님 참가하시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커피만 마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아, 여기 커피인가요? 목사님이 직접 이 커피를 볶으셔가지고 거친 커피 만드신거예요? 네.
있잖아요. 이거 수요일날은 연습 없이 그냥 저녁에 진짜 눈 연습이 없다고 목록을 하고 예배가 14일 날 매담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예배 모레는 안 보이고 10월 8일 안 보이고 올해는 안 하고 화요일 날은 연습이 없습니다. 10월 1일 날은 9일 8일 안 보이는데요. 네. 그냥 이렇게